안 사장님께 특별히 맨 처음 질문하고 싶은 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을 경영 철학으로 삼았다고 맨 처음에 소개를 했는데요. 그렇게 경영 철학, 보통 사람은 갖기 힘든 경영 철학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는지 멋지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래. 맞습니다. 저희의 경영 철학은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25살 때 명상을 하겠습니다. 명상 수련을 할 때, 아침마다 수련할 때, 그 저한테 이제 벽에 쓰여져 있는 글귀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침에 명상을 와서, 나는 나와 민족과 인류와 남북 통일에 꼭 기여하며 살겠다며, 그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한 25살 때부터 한 20년 한그 정도 명상 수련할 때 했습니다. 그렇게 정보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정보를 넣으니까는 세상의 홍익인간 정신을 어떻게 하면 실천해야겠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주 그,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세상을 늘 이렇게 한다. 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는. 근데 어떻게 하면 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제가 2017년도에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즐겁고 또 행복한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익도 올리고 또 직원 복지, 또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는 중간중간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건강하게 하려고 또 아직 감사 쓰고 또 여러 또 경영 학식도 많이 했는데 참 되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예, 경영을 물려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극복을 한 거는,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바라던 이제 꿈의 시스템이지, TBFM인데, 그 시스템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은, 여러 활동 경영 하시는 거 많이 했죠. 뭐, 진짜, 뭐, 제가 경영 하시는 거안 해본 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2014년 그때 당시 그때도 선우 회장님께서 우리 부산에 오셔서 조촐한 세미나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의를 듣자마자 그 행복 기업을 만드는 1% 비밀이라고 그때 한번 그 아침 조촐한 세미나 때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나 보면은 그러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잘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신문과 연결해서 이 감사를 진행했어요. 근데 감사를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분위기는 참 좋고 실적도 어느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시스템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여러 또 컨설팅 있는데 마음 이렇게 모아주고 하는 또 그런 컨설팅에서 그것도 해봤는데요. 근데 또 내놔 실적이 그대로더라고요. 야,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안 되구나. 항상 보면서 그래서 여러 또 전문 경영도 한번 때려보고 또뭐 대기업에 또 그런 분도 한번 모셔가지고 해봤는데 다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맞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그때 이제 마침 또 2014년 후에 2020년 19년이죠. 19년 선우 회장님께서 아침에 또 다시 조찬 세미나를 했습니다. 조찬 세미나를 하는데 이 마음만 감사하면 안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그때, TBVM이란 걸 알게 되어서, 그 TBVM을 그 동화전기에서 먼저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조찬 세미나에 가신 분들이 한 200여 분 됩니다. 근데
저 혼자만 그 TV 본것 같은데 다 같이 들었는데 왜제 혼자만 들릴까? 그제 마음속에 이제 그게 간절하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동화전기에 전화를 해서 그때 김혜원 부사장이 이제 김혜원 부사장 전화를 해서 한번 이 TV VM을 볼수 없겠냐고 그래 한 서너 번 전화했더니 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아주 예, 제가 쭉 여러 회사를 봐왔는데 대표 이사가 아침에 청소하는 회사는 다잘 됩니다. 이 형성에 있는 한국 PS 한재필 대표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맨 먼저 청소를 하고 또 안산에 있는 제이미크론도 그 원동이 전무가 나서서 뭐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또 우리 안 대표님도 직접 청소를 하고 제가 대우조선을 처음 그 지도할 때에 이 대우조선이 저렇게 이 초기에 아주 힘들었는데 바뀌게 된 것도 이 조선소 소장이 직접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청소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안 대표가 솔선수범해서 청소한다는 그 자체는 연산메탈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하다고 생각되고 곧 1조 회사가 되리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참, 이 직원이 행복하고 회사가 행복하고 그다음에 나가서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들이 회사에서 가정에 갔을 때 가정에서 VM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참 전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안 대표님은 또 집에 가서 VM 활동을 하는데 자녀들하고 감사를 쓰고 그게 처음에 정착하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지 어려웠던 점 그리고 지금은 하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회사에서는 제가 좀 뭐, 이제 뭐 제가 주도형이기 때문에 좀뭐 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참 가정이 제일 힘듭니다. 가정은 네, 일촌 가자. 관계라서. 네, 일단 저게 이 TV VM은 제가 생각에는 회사보다는 가정이 먼저 이렇게 전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며칠에 이제 이그 TV VM을 적용하려고 우리 이제 딸이 3명 있는데 또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이 이제 마음대로 내기표 또뭐이 자기 개발 건강 관리표 또뭐 무슨 소통하는 표 그런 여러 가지 한 표를 한 7, 8개 만들어서 가정에 갖고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더니 막,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냐라더만은 딱 하루 이틀 하고 안 하더라고요. 아, 이거 왜 회사에서 하는 거를 왜 집에 와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아, 그래. 가정에도 보면은, 천천히 한 개씩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이 들이대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가정에 응용하시려면, 절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조금 아까 집에 뭐, 문 앞에 뭐복 받는 집을 붙이든지, 아니면 또 마음대로 내기. 그거를 붙여서 서로의 마음부터 먼저 소통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씩 천천히 하시면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아침, 지금 저 저녁 9시에 감사일기를, 감사일기 쓰고 적어주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또 시간 남들면 뭐,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왔다 갔다 뭐, 쓰레기도 줍고,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게 먼저 하니까는 또 아내도 뭐, 고맙다 얘기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예. 그 동아전기에 가서 처음에 벤치마킹하고 또그 결과로 1년 열심히 하셔서 태아 카파실이라는 회사에 전파를 해서 그곳이 또 행복이 넘치게 하고 또 한라 IMS라는 회사에 또 연산해서 벤치마킹해가 그 회사가 또 행복이 넘치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많죠. 회사는 뭐 대한민국 전체에 진짜 뭐 제가 하고 싶은 이 TV VM을 진짜 전파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동아전기에서 알게 되고 또 부산에는 아까 태화 카페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라 IMS에서 또 동아인테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행복 기억을 만들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희 회사에 작년에 1년 동안 한 100여 개 회사가 저희 회사를 벤치마킹 해 갔습니다. 예. 근데 같은 회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아, 이 어떻게 적용하냐? 이걸 어떻게 물론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는데 당장은 시행하지 않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실행하는 거를 한번 정말 보고 싶고 아니면 또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들 인삼메탈에서 그러한 일주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감사신문사나 TV VM 쪽에 연락하시면은 적극 그렇게 저희들 회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부산의 VM의 행복 경영의 메카가 되셨어. 솔선수범하시고 또 어떤 회사가 오든지 아주 드러내서 이, 잘 보여주셔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연산메탈의 미션, 비전, 그 다음에 핵심 가치, 그것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전 직원이 잘 배우고 있는데요. 가치관 경영을 하고 나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변한 게 뭘까요? 그 퇴직률도 뭐 사람 때문에 퇴직하는 게 거의 없어졌다고 얘기도 하시는데 또뭐 다른 특별한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예. 전 세계 기업이 아마 이걸 꼭 하고 싶을 겁니다. 소통입니다. 아, 소통, 예. 예, 우리가 아침에 이 VM을 하면서 그냥 일만 했습니다. 목표를 잡고 일만 하고 있는데 아침에 모여서 잠시 한 1, 2분 동안 서로의 각자의 마음을 알고 각자의 마음을 알고 나니 또그 다음에 업무 소통이 되고 업무 소통이 되니 이 개선과 혁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의 업무 소통만 되면 사람이 뭐 일만 하는 기계도 아니고 사람은 진짜 인류 최고의 영장류 동물 아닙니까? 생각을 할줄 알고 또이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부터 먼저 이렇게 알아주지 사람의 이 마음부터 알아주지 못한다면 소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통부터 먼저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한 것이 그 영업 사원들이 매번 순번을 정해가 자기 영업 성공 사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동 카톡에 올려서 서로 좋은 점을 빨리 행중계를 해서 이렇게 이 벤치마킹 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철강 유통 판매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나, 고민하던 차에 우리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또그 아이디어를 낸데 또 직원도 동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의 사례를, 가면 자, 우리 단톡방 있으면 단톡방에 영업의 좋은 사례를 자기가 1분 스피치, 또 2분 예. 스피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례를 얘기해서 그게 영상에 올려주면 빠르게 이게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소통이니까는 그 영업 사례를 소통하니까는 그런 좋은 사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실적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LMCT라고 로지스틱 미라클 물류 기적 창조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도 하면서 이 고객들한테 감사 카드도 적어주고 또 그래 하니까는 자연적으로 이게 또 영업이 연결되더라고요. 또 그분이 또 이성철이란 우리 부파트장님께서 또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또 그렇게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마음 소통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잘 된다 했으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나가는 거죠. 기분 좋게 나가니까 당연히 고객한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영업과 연결해지고 고객도 기분 좋고 감사 카드를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는
또 그게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봅시다. 1조 가도록 시작. 너는 나는 일마다 잘 된다. 한 번 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한 번 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더잘 된다.